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나빈만 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쥐랑 뱀 궁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싸해요.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뱀이라서.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네요.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동물로 본다면은 싸울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뭐 사람의 띠 궁합이잖아요.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식으로 푼 거예요. 네. 이제 쥐띠와 뱀띠가 연애를 한다면 네.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요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많이 변화를 권할 수가 있어요. 연애를 한다면 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이 나를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난데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보고 좋아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이런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자친구는 어떤 친구랑 비교하고 아니면 내 친구의 남자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데 이러면서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지적을 해. 뭐 옷에 대해서 지적을 해. 그러면 옷도 사야 되는 거고 머리를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지적을 한다면 그런 문제적으로 일단은 금전으로 보면 연애하다가 돈이 안 모여. 그리고 자꾸 내가 자신감이 자꾸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한다면 뭐 색다르게 연애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궁합이에요. 다르게 보면. 왜냐면은 나는 원래 뭐 여행을 안 좋아했어. 아니면 나는 쇼핑을 안 좋아했어. 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또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요새 뭐 지하상가를 가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옷을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이뻐질 수 있고 남자는 멋있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취미 뭐 여태까지 뭐 몇 년을 살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해보지 않은 것도 새로운 것들도 자꾸 하게 되는 거지. 네. 근데 단점은 네. 연애를 하면서도 가계부를 써야 되나? 좀 가계부를 쓰셔도 되고 맞습니다. 약간은 절약을 하면서 같이 네. 연애를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내가 뭐 한 달에 네. 뭐 200만 원 버는데 네. 연애하면서 뭐 300만 원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내가 네. 계획적으로 네. 연애를 같이 하더라도 영화를 봤으면 뭐 식사는 요만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면은 네. 이 커플은 연애하면서 망합니다.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결혼했을 때도 부부들한테 그렇죠. 조금 해당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결혼했으면 더 심하지. 이제 아이도 낳아야 되고 아이 이제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분유비도 들어가야 되고 기저귀 값도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쥐띠랑 그런 뱀띠가 동업을 하는 사업 파트너다. 사업 파트너다. 네. 이거를 예를 든다면 네. 운동 선수와 네. 코치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나쁜 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 있는 건데 네. 운동 선수는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판단도 빨라야 되잖아요. 네. 코치들이나 감독이. 그래서 빠른 판단과 그리고 일단 선수들은 정확한 기술을 써야 되잖아요. 네. 정확한 기술을 쓰면서 어떤 그치만 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축구나 야구나 축구팀은 한 가지 목표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네.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어요. 정확한 기술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서로의 응원과 일단 격려 네. 인내심 끈기 필수로 필요합니다. 쥐띠 뱀띠 분들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쥐띠 뱀띠 분들 화이팅 하세요.